어제 그 인터뷰 중에 우리 스파냐 보살님이 굉장히 그 노팅을 잘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파냐 보살님의 그 인터뷰의 그 핵심 포인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사나 스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 편안함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다르게 또 이어서 나갈 건데요. 그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대상들이 다 사라지니까 편안함만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초파리 따라온 거에 대한 그 화가 살포시 일어나가지고 자선 때. 근데 그 자꾸 지켜보고 관찰하고 하니까 그것이 그 사라지고 그 화가 일어나는 화가 사라지고 편안함이 유지됐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편안함. 그럴 때는 뭘로 대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어제 이제 답변한 걸로 됐고요. 근데 여기서 그 편안함, 그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 편안함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편안함도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왜 편안함도 일어난 것이냐라고, 일어난 마음이다, 마음 상태다 온 것이냐고 했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편안함에 두 종류가 있는데, 대상이 사라짐으로써 편안함. 지금 이 전자, 이게 전자라면, 지금 스파냐 보살님의 인터뷰는 이 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보는 마음, 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의 포맷에서 지켜보는 마음을 길러서, 보는 힘을 길러서, 그 보는 힘에서 이해해서 사라지는 것. 이해해서 사라지는 편안함. 근데 그게 진짜 힘 있는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또, 견뎌서 보면 뭐 지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숙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향을 하거든요, 이 수혜민.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혜민 근사에도의 그 10년째 핵심 포인트 중에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지켜보는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혜를 들어 앉혀서 그 편안함, 그야말로 이제 지혜로서 이해한 편안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혜로서 이해해서 편안함은 그게 벗어남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뭐 출리다, 이욕이다. 뭐 아주 좀 그 우리 선불교 쪽을 말하면 뭐 해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해탈 직연향 해서 그게 이제 생각과 견해와 다 매치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런 벗어남의 지혜는 정견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바른 생각 또는 바른 사띠 해서 팔정도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은 매우 다르죠. 이제 말하자면 격이 좀 다르다. 뭐 대상이 사라져서 편안함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단계적으로 본다면 그 과정으로 본다면 벗어남의 지혜에서 편안함은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어나는 걸 자꾸 보면서 그렇게 그런 편안함도 자꾸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사라지는 편안함을 자꾸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다 이제 지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띠가 없으면은 그 편안함에 안주를 한단 말이에요. 대상이 사라지는 편안함에서는 안주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것도 일어남도 편안함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걸 대상으로 하라는 것은 그 편안함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일어나는 걸 다시 또 자꾸 보라 이런 얘기거든. 그게 그 통찰 수행의 그 키의 포인트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없애려고 그러거나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놔두고
그래서 이쪽 보는 쪽에 힘을 길러라는 거야. 보는 힘이 바로 지켜보는 마음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해를 자꾸 통찰해서 이해를 자꾸 통찰지를 자꾸 증장시키는 거야. 그럼 그게 벗어남의 지혜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그거 이제 이해하는 지혜거든요. 그게 진짜 편안함인 거예요. 그래서 정견은 뭐 우리가 이해하는 알미라고 지혜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이제 바로 법을 이해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법을. 근데 그 정견은 그 법과 일치가 되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 대상이 법이니까 본의가 어디서 들어와요? 있던 본의도 없어진 거고, 과거의 본의, 현재의 본의, 미래의 본의까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본의가 일어난 것도, 본의가 일어나는 거, 일어날 때 본의로 일어나면 그것도 이해한 거예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편해. 여기서는 이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찰에 그 이해한다는 게 보통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사띠를 왜 드느냐, 수행을 왜 하느냐. 사띠께서 이렇게 자꾸 묻고 답하신 게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도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딸랑 받아먹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편안함인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고가 일어나니 고멸이 된다. 뭐 고를 보는 자, 두카를 보는 자, 두카에서 두카의 끝을 본다. 이런 얘기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용어하고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어떤 한 가지 이치를 알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양쪽을 다 보는 지혜예요. 이 지혜라는 거는 원래 그 특성이 한쪽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보는 쪽도 아는 쪽도 양쪽을 다 보고 알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다 그게 이제 지켜보는 마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띠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세 가지가 사띠. 이 말하면 펄펄 뛰겠지. 이게 쌈맛 사띠예요. 그 사띠가 그냥 보통 사띠가 아니라 보통 사띠를 수행의 사띠를 바꿔서 쌈맛 사띠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가지 이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의 특성이고 성품이고 가치고 그게 폭이고 넓이고 깊이고 레벨이고 정도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단박에 한꺼번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그래서 그게 그런 다재다능한 지혜, 그게 능숙한 하나처럼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 대중불교에서는 천수천안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걸 보고 깊이를 알기에 눈이 천 개고 손이 천 개라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한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량하다. 숫자로 한량 한정할 수가 없다. 한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집중하는 한 대상만 보거든. 그 많은 대상을 다 업신여기고 어디 한 대상만 보겠다는 거는 그거는 로바와 도사가 있는 거야. 난 다른 것은 안 보겠다. 거부하는 거야. 그 많은 대상을 다 그냥 간과해버려.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무량광변의 그 지혜를 얻겠어. 일체지를 어떻게 얻겠냐고. 그 무량광변 그것이 일체지라고 하시는 거. 일체 그 많이 깔려있는 그 대상의 그 자연적인 성품. 그걸 이해하는 게 이제 벗어나는 지혜거든요. 그게 일체지고. 그게 쌈마예요, 쌈마. 그래서 팔정대 다 쌈마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는 이제 눈을 뜨고는 있는데 이렇게 침상에서 일어나진 않았어요. 계속 법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람이 울리면 저는 일어나는데 하면서도 오늘은 잊지 말거라 사띠를. 아, 잊지 말거라 사띠를 얼마나 할까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잊지 말거라 사띠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 한번 스스로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잊지 말라고 했나? 왜 그걸 기억하라고 하고 그걸 왜 상기하라고 했는가? 이때 기억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사띠에는 기억이 있다, 새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갖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무량한 숫자로 보면 한 개 줄 수 있는 대상이 다가 사띠에요. 어떻게 다 근데 그 사띠를 하나로 딸랑 하나를 정해놓겠어. 어?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대상 하나만 딸랑 굳지 말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띠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 사띠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사띠면 돼. 그리고 자기가 그 기능, 임무, 역할 이런 것들은 그 이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 그거 알면 한마디도 입을 못 열을 수도 있어. 사띠에 대해서. 정말로 사띠에서 왈가불가한 사람은 사띠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무섭죠, 이제? 무서워. 나도 사띠라고 얘기 안 해야 되려나 봐. 근데 부처님은 또 잊지 말고 나 사띠를 그러셨단 말이야. 이 사띠가 보통 사띠예요? 쌈마 사띠예요? 쌈마 사띠란 말이야. 수행하는 사띠. 보통 사진 아니라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잊지 말거라 사띠를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게 중생부재용이거든. 범부들의 모화의 마음. 저는 그걸 중생으로 보거든요. 모화 어리석은 마음. 그 모화의 마음은 늘 탐진을 달고 사니까 탐진치란 말이야. 걔네들은 삼박자로 항상 삼총사로 가치를 해. 그게 그래서 그 존재 두카로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존재를 벗어나는 법의 법길에서 삼사화합은 뭘까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 있잖아, 사막. 왜 답변 못해? 물어보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아 개정해 개학 정화 해학 그 다음에 사태삼아도 일이야. 아 삼사 중에 많잖아요. 불법승 삼보 굉장히 많아요. 가장 그 기초가 사태삼아도 일이야지. 그것이 알맞게 되는 게 이제 중대기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말고라 사띠를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보면요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라는 그 마음의 성품 성질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요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고요 수행하는 사람도 수행하는 사띠도 일어나면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라짐을 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사라짐을 몰라.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까 벗어남 그 편안함 그 사라진 것이 벗어나서 편안함이라고 했죠. 근데 수행하는 사띠 수행하는 사띠는 그 사라짐을 길러내는 거야. 키우는 거야. 그게 사띠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래. 그래서 그것으로 살고 키워서 벗어나게 모든 존재의 삼고를 존재를 나타내는 그 고를 두카를
이게 맞으면 생로병사를. 생로병사 저 달아놨어. 야, 여기구나. 생로병사. 여기는 무상공부하고. 여기 무상공부가 됐네. 이것도 우리의 그 법의 삼사화합이란 말이오. 어? 개정의 사태삼바지 위리야. 무상공부하지 그래. 그 얘는 지금 뭐야? 지혜 특성이요. 근데 왜 그렇게 무슨 허무하니 무언이 뭐 왜 무상하다고 이렇게 슬퍼하고 막 비탄하고 그러냔 말이오. 무상이 그런 무상이가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무상이야 지금. 응? 지금 법계에 그 사라짐에서 편안함을 증장시켜서 그게 벗어나게 하는 거. 그 벗어나서 편안하게 하는 거. 그 지복. 그거에 그 삼사화합이 무상공부와요. 그래서 삼특성, 삼법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삼법인이라고 그래? 그게 그럼 왜 삼법인이라고 했겠어? 아, 생각도 해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삼법인, 법을 붙였냐고. 나쁜 법인가? 악업인가? 악법인가? 악법? 그럼 왜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들 왜 그렇게 삼법인 보려고 그래? 그 악법인 보려고 그래? 응?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악법인데. 쌓대비 살아온 무아의, 무아의 마음이, 무명이. 그렇게 치달은 것에서도 들들 볶으면서도 또 찾아. 여기서 수행한다면서 또 그 악법을 또 찾는다고. 만장할 일이네. 참. 지독한 모하다. 그래서 그 사라짐을 증장시키고 키우는 일이다. 우리 때전의 사도는 그런 얘기는 정말로 안 해주셨어요. 질문하면 그냥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본인이 이해된 걸로 해주시면. 그리고 정말로 파란선이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해줘요. 그게 뭐다라고는 절대로 안 해준다고. 더 그거를 더 자세하게 보게, 뒤따르게 보도록 다리를 잡고 놔주고 더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지 그게 뭐더라고. 그게 뭐더라고 하면은 먹먹고 살대 그래요. 먹먹고 사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그 승훈이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 인터뷰에서 새수리가 생각입니다라고 했더니 네 말에는 충분히 이해하겠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새수리와 생각과 보는 마음의 관계를 더 봐라. 그래야 그 길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 거 아니에요. 나를 붙이는 것도 왜 붙이는 것도 알아야 돼. 마냐띠가 왜 형성이 되는 것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쪽. 그래서 거기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서 빠냐띠가 형성됐구나. 그럼 이 길은 그 길이구나. 괴로운 길이구나. 그리고 이 길은 범부의 길이구나. 세간이구나. 업이구나. 뭐다, 뭐다, 뭐다. 아, 그 파트도 많아. 그 영역도.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린단 말이에요. 모아도 모아야 자연적인 성품을 알아야 해요. 어리석음도 어리석음 성품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딸랑 지혜라는 것만 애쓰려고 하지 말고 지혜가 나면 이제 모아의 성품, 자연적인 성품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깨우쳐야 돼. 그때 깨우치면 그때 모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 대상이요. 업도 대상이, 알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업도, 모아도, 마냐띠도, 일레사도. 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 알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연적인 성품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한 가지만 질투선 안 돼.
보고 말면은 그게 한 가지 지친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봐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태의 보고 알고 나서 더블클릭 했죠. 보는 쪽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는 쪽을 원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아닌 것이 생겨서 아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양쪽을 다 이해하려고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우민 사회도의 가르침이 이만큼 훌륭하단 말이에요. 이해하면 안 돼. 이해하면 그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양쪽을 다, 그 이해한다는 건 양쪽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나. 그래서 오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운도 벗어나는 대상이에요.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몸과 마음 알아야 할 대상이고. 이해할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성품을. 사회자께서는 늘 몸에 대해서 자연적인 성품, 마음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진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현명함, 지혜는 그 지혜는 그 대상 자체를 감추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 모아는 근데 지혜는 그 대상의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는 거. 근데 모아는 그 자연적인 성품을 대상의 자연적인 성품을 가린단 말이에요. 감춘단 말이에요. 덮는단 말이에요. 대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은 자꾸 대상만 없애려고 그래. 집중한 사람들이 그 대상만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성품이라는 건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자연적인 성품을 모른단 말이에요. 몸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 마음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사띠가 그 통찰의, 그 통찰의 특성, 통찰의 그 요소, 종자가 있어요. 그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잘 관리하면서 키워주기만 하면 돼. 어떻게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라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집중하면 사띠가 숨을 못 쉬어서 자라들 못 해. 숨을 못 쉬어. 숨을 쉬면 죽죠. 우리 사띠가 죽는 것은 다 도망간 거죠. 놓쳐버리거나 도망간 걸로 사띠가 죽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제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편안함은 뭐예요? 모아의 편안함이요. 맞으면 모아의 우백과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띠가 힘이 좋아서 사스사 말해서 그 대상이 사라질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모아의 그 편안함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스판님 사님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화가 일어나는데 화를 계속 보니까 화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 편안함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편안마저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모아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어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관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대상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힐끗힐끗 힐끗 지금 내가 알아차림 있지? 알아차림 있는가? 싸대가 있는가? 그걸 점검해 주면 돼요. 대상 쪽 보지 말고 이쪽 알아차림 관찰하는 마음 쪽에서 아 싸대가 있으니까 이 편안함을 아는구나 이렇게 그건 싸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이 됐으면은 내가 다 깨달았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면 다 사라지는 게 다 사라졌다 내가 깨달았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먹먹고사야 먹먹고사야 그래서 그게 맞다 맞다 이래버리면 그쵸? 나는 사회자한테 네가 맞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욕심내지 말고 하거라 그 욕심은 내가 인터뷰 다 끝날 때까지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아 로바로 하지 말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리만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회도의 그 지혜로움을 뒤늦게서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 알겠어요? 섭섭하지. 왜 답은 안 해주고 엉뚱한 소리만 하느냐. 내가 한 것이 맞은데. 그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아상이에요. 그게 아상이라고. 네가만 맞았다. 그 말이 맞았다면 다 아상이에요. 그 사람은 아상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상은 이 깨달아먹으면 아주 천적이거든. 수행 자체도 못하게 해요, 아상. 그래서 그게 두껍고 미세하다고 해서 어저께 아랑곳에서는 떨어져 나온다고 그러죠. 얼마나 두껍고 미세하면. 아, 미세하면 미세하지. 왜또 두껍게 앉으려고 하냔 말이요. 두꺼우면 두껍지. 그냥 왜또 미세하게까지 하냔 말이요. 어? 웬만한 마음으로는 못 보게 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아주 힘 있는 지혜로야 많이 보게 하려고. 하도 가 나름대로 자연적인 성품이 그거예요. 하도 지가 그렇게 해야 먹고 살지. 그래서 자꾸 윤회를 돌리지, 윤회로. 윤회의 순환으로 자꾸 돌려, 윤회 회전으로. 본인이 지금 윤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 아름다운 인생이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게 오직 있으면 드라마 타이틀까지 붙여갖고 하냐고. 혹시 KBS 쓴거 아니에요? 네. SBS 쓴나? 인생은 아름다워. 그래갖고 제주도 가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 그 드라마 세트장 있어. 지금 모아의 회전에서 계속 돌면서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대. 너무나 어처구니없죠? 알면 어처구니없어요. 빨리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면 모든 건다 사라진다를 가지고 근데 무상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사베상카라 아니짜가 지금 사산에서 말한 그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거기에는 같이 붙어 있어요. 두카. 모든 형성된 것은 보다. 두카다. 사베상카라 두카. 그 다음에 사베 담마 아나타띠. 모든 법은 무아이다. 같이 세 가지가 삼사화합되어 있다. 그래서 삼법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파라마타 특성이요. 이게 지혜의 특성이라고. 근데 그게 비타냐? 슬프고? 그거 알면 인생은 아름답다고 못해. 그 지혜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정견이 나텄을 때, 견해가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뭐예요? 법 인생이죠? 법의 삶. 항상 법과 함께 살아가는 법생활. 그걸 말하겠죠. 그래서 참다운 사람, 이렇게 또 표현도 할수 있습니다. 법 있는 사람을 참다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덕 있는 사람을 참다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래께서 사람을 붙이죠. 그거는 바로 법을 말해요. 법사람, 법인. 법인이네, 그것도. 예.